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지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스타, 최근에 읽을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다시 뛰고 있는 임영웅 씨입니다. 자, 임영웅 씨가 다시금 전국을 하늘빛으로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웅장하고 신비한 느낌의 이 우주를 형상화한 티저를 공개했는데 그 직후 얼마 있지 않아 전국 투어 스케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보에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조경기장,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6회 공연을 하고 그리고 전용 고객센터를 오픈을 했다는 거. 이 모든 게 최초 사례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올림픽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공연장으로 쓸 수가 없죠.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임영웅 씨 정도 되는 이런 스타가 어디에서 공연을 해야 될지 놓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 K스포돔이었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번 공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공개된 스케줄에 따르면요, 오는 10월 서울 이 체조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포문을 열고 이후에 대구와 부산, 대전, 광주에서 그 열기를 이어갑니다. 서울 콘서트는 10월 27, 28, 29일, 11월 3, 4, 5일 개최가 되고요. 이 티켓 9월 14일 예매가 오픈됩니다. 여러분들, 아, 저도 이번에도 도전할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도전할 겁니다. 혹시 모르죠. 또 왜냐면 그동안 저도 나름의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후에는 11월 24, 25, 26일 대구 엑스포 동관에서 콘서트를 열고요. 부산 콘서트는 백스코 제1전 시장 1, 2홀에서 12월 8일에서 10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 다음 대전으로 넘어갑니다. 12월 29, 30,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광주 콘서트, 여기에서는 새해를 엽니다. 1월 5, 6, 7 계획이 돼 있었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체조경기장 6회 공연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체조경기장, 기본적으로 많은 가수들의 꿈의 무대였습니다. 만 명이 한 번에 넘게 들어가거든요. 국내 최고의 가수라면은 당연히 체조경기장에 서야 된다는 거죠. 유명 아이돌조차 체조경기장을 대관하는 거, 꽉 채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자리에 사람들을 만 명 넘게 모은다는 거, 이거는 보통의 인지도 갖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고는 15,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야 제한석이 있잖아요. 무대가 보이지 않는 곳, 이런 곳들 제외하고 나면은 한 12,000명 정도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무려 6일간 콘서트를 연다는 겁니다. 성공의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이 임영웅 씨가 이미 무대 선적도 있었고요. 그 앞서서 보면은 방탄소년단, 엑소, 세븐틴, 블랙핑크, 트와이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네로라는 케이팝 가수들의 전유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통상 이들조차 이틀에서 사흘 정도 공연을 하는데 이번에 임영웅 씨는 며칠? 무려 6일을 한다는 거죠. 자, 1만 5천 명씩 6일, 9만 명입니다. 여기서 시야 제한석 등 빼고 1만 2천 명만 잡아도 7만 2천 명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건 지난해 연말 고척돔 2만 명이 들어가죠. 이게 이틀 동안 공연해서 거의 4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모았는데 이거를 거의 두 배 가까이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아닐까? 여기 가면 한 번에 4만 명 넘게 5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여기서 3일을 하면은 15만 명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 만날 수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를 해왔는데 임영웅 씨가 이미 본인이 직접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상암에서는 할 수 없는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한 번에 5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984년에 완공돼서 굉장히 오랜 기간 쓰였던 이 잠실 주경기장은 이미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보조경기장, 잠실 보조경기장도 한 2만 명 수용되는데 이것도 곧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상암은요? 상암은 요즘도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죠. 축구 경기 없을 때 그러면 주말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임영웅 씨는 거기서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말이 아닌 몸으로 증명을 했는데 그게 뭘까요?
이명웅 씨 지난 4월에 시축했던 거 기억하시죠? FC 서울 경기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축하 행사를 하는데 이명웅 씨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거기 무대에서는 모든 이런 백업 댄서들의 축구화를 본인이 다 준비해서 전달을 했죠. 그 이유는 축구의 진심인 이명웅 씨 입장에선 잔디를 헤치면서 공연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FC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상암 경기장에서는 정말 이 축구에 적합한 환경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잔디 보호 명목으로 2017년 그룹 빅뱅 멤버 G-DRAGON의 공연 이후에 K-POP뿐만 아니라 어떤 해외 유명 가수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안 돼. 잔디가 상해. 이렇게 되면은 축구 경기를 온전히 치를 수 없어. 축구 선수들이 다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든 거죠. 결국 뭐예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명웅 씨 입장에선 무리하게 상암 경기장을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뭐가 있었죠? 잼버리 있었죠. 잼버리 때 마지막 공연 어디서 했어요? 상암에서 했죠. 물론 전 세계에서 온 이 청소년들이 K-POP을 만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사실 몇몇 기사도 나왔는데 잔디가 죽었다, 훼손됐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명웅 씨 진짜 축구의 진심이죠. 본인이 축구 선수를 꿈꾸기도 했었고요. 그런 이명웅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거기서 공연을 하면 5만 명이 올 테고 그러면 잔디를 받게 되는데 모두에게 축구화 신고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 장비들을 올려놓고요. 결국 이명웅 씨 입장에서는 상암 경기장은 축구를 사랑하는 이명웅 씨 입장에서는 도저히 공연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체조 경기장 얘기로 넘어와서 체조 경기장은 왜 그리 인기가 높을까요? 단기간에 만 명 이상, 주말 3일이면 3만에서 4만 명을 모을 수 있는 경기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사람을 모으려면 웬만큼 팬덤이 두텁고 또 많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곧 거기서 공연을 한다, 우리 성공한 그룹이야라는 것을 단박에 인식시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돌도 함부로 대관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대관은 했어요. 대관비도 다 지불했습니다. 최악은 뭘까요? 다 채우지 못한 거예요. 팬들은 알아요.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한테는 우리 이렇게 잘했어야 할 수 있지만 현장에 간 팬들은 딱 보면 알죠. 나는 와 있지만 텅텅 비어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우러러볼 스타가 좀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길 못 채우네. 그럼 굳이 여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주말이 이렇게 패키지, 보통 토일 혹은 금토일 한 번에 패키지로 공연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한 번만 채울 수 있다고 일요일, 토요일 하루만 했다. 이거 역시 면이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대관할 수도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열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조 경기장을 매진시켰다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명웅 씨는 여기서 몇 번을 한다고요? 6번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명웅 씨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명웅 씨, 앞서 모든 공연을 다 올 매진시켰죠. 그때 이미 지난해 공연으로만 20만 명 넘게 모았습니다. 서울 공연 근데 6만 명에서 7만 명. 어려울까요? 중복으로 보는 팬들이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저는 매진시키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욕심이 났다면은 저는 2주간이나 3주도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관은 사정도 있고 지역 안배도 필요합니다. 서울에서만 공연을 하면은 멀리 지방에 있는 팬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죠. 그래서 볼 때 2주간 맥시멈이었던 것 같고 이 시기에 이명웅 씨 외에 2주간 공연한 가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김동률 씨입니다. 김동률 씨도 정말 팬덤이 강하거든요. 근데 김동률 씨도 정말 신비주의, 얼굴 보기 힘들고 공연 외에는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4년 만에 하는 공연입니다. 4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팬들이 몰리겠죠. 역시 매진됐어요. 근데 이명웅 씨는 1년 만에 공연을 합니다. 1년 만에 공연을 해도 이 객석을 채우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전용 창구 이야기입니다. 이명웅 씨의 이 티켓을 구하려면 피켓팅, 피 터지는 티켓팅을 해야 된다. 모두 알고 계시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예매자들을 위한 배려로 이런 조치를 했다는 거죠. 이 공연 티켓은 9월 14일 오후 8시가 시작이 되는데 예매 관련 문의 접수를 위해서 기존 인터파크 티켓 고객센터 외에 원래 고객센터는 있습니다. 그 외에 이명웅 전국 투어 고객센터가 신설이 된 거죠.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많이들 걸어보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명웅 전국토 콘서트 안내 콜센터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자, 이 창구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일반 상담 전화와는 별개고요. 인터파크 티켓의 설명에 따르면 재유처나 공연장별로 전용 회선을 개설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 콘서트 전용으로만 개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웅 씨의 경우 팬덤의 연령층도 꽤 높고 많은 문의가 있을 거라 전담으로 고객들에게 더 정확히 안내를 진행하고자 개설했다면서 전용 번호도 있고 기존 회선 내에도 0번 이명웅 전국 투어 콘서트 문의 창구까지 따로 개설했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명웅 씨 현재까지 공식 팬클럽만 20만 명에 육박하는 걸 전해졌고요. 유튜브 구독자 수는 15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거를 따지고 봤을 때 이번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명웅 씨 팬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기도 하는데 또 하나 이 티켓 예매처에서 본인들의 편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러 공연들을 한 번에 다 진행을 하는데 전화 오는 족족 이명웅 씨 것만 물어보면 다른 티켓, 다른 가수들의 공연에 대한 응대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명웅 씨 전용 창구가 개설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명웅 씨가 인기가 많다, 유명하다, 지명도가 높다 이걸 떠나서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 창구를 개설을 했다. 이거 자체가 그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최초 사례예요. 이명웅 씨가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게 본인의 편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팬 지향적입니다. 팬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상암 공연장이 아니고 체조 경기장을 선택한 이유. 물론 상암 경기장에서도 그들이 잔디보호 목적으로 오픈하지 않지만 이명웅 씨 역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는 것. 결국 나의 성공만이 아니라 주변을 제가 앞선 영상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명웅 씨가 혼자 잘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잘됨으로 인해서 주변도 함께 흥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저는 이 점에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